초반에 남승현의 절판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김혜연 선수는 사실 경기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드론을 아끼긴 했습니다만 스파이어랍니다. 스폰이 본진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데 남승현 선수가 전략적인 어떤 준비는 굉장히 잘했는데 그 이었던 운영에서 좀 아쉽습니다. 굳이 그 탱크를 동반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그 피해 이후에 뭐 안정적으로 어떤 그 머린 메딕을 보면서 멀티를 해도 되고 그렇죠. 뭐 배슬 테크를 올려도 되고 너무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전략이 워낙에 좋았고 네, 이 전략을 통해서 특히나 스파이어하고 스퍼니프를 다 깨고 난 상태에서는 진다는 생각을 참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승현 선수가 그때 아하 이겼어 막 이런 생각에 조금 그 네, 방심이 예, 마가 낀 거죠, 마가.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의 저그들이었다면은, 예,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당한 상황에서 그냥 지지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많이들 이거 암울한 거 뭐 이렇게 생각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영환 선수는 사실상 성품, 품성 자체는 좀 단순한 편이잖아요. 진짜 열심히 해서 막은 거죠. 그러지 않죠? 할 말도 계시는데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서 역전한 이게 참 희한한 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다전제에서 성격 급한 선수 지치고 2, 3경기 깔끔하게 준비를 날 수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하니까 할머님도 아주셨거든요. 이긴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발업하고 있는데 저 스포니프 스파이어 날아갔을 때는 아마 이영환 선수 울고 싶었을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지금 본질에서 이런 상황은 사실 저가 이 경기를 다시 재역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야,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와중에도 예, 뮤탈리스크는 뭐, 머리 한 개씩 찍어 잡아두고 등등 막 이러면서 참 예. 만약에 그 나중에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이영환 선수 이겼다고 가정을 하면 뭐 매체하고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뭐 인터뷰 해봤더니 뭐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벙커 완성되고 스퍼닝풀과 스파이어 깨지고 막 이럴 때 어땠느냐? 나는 졌다고 생각하고는 안 들었다. 뭐 이러면 야, 진짜 이영환 선수는 돌이다. 바위다. 네. 암석이다. 막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바위 쪽으로 가는 게 표현의 오해를 넘기기도 이제 조금 그렇죠. 정말 단단하죠, 진짜. 어디서 아니, 무슨 절대 뭐, 그러지 않으니까. 아, 네. 뭐 돌저그 뭐 이런 뭐 닉네임 만들고 원래 태풍저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 무겁고 진짜 남자답게 묵직한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진짜 그 쪼개지기 전까지 진짜 모릅니다. 그 이영환 선수 잘 버텨서 근성 있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두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라디에이터 남승현의 반격이 가능할지 경기 좀 재서 가겠습니다. 보죠. 선수 저거 정말 못 이기고 끝낼 겁니까 2020년은 예, 남승현 선수 정말 딱 봐도 그림이 나오는 진짜 미남이고 정말 네. 잘생겼잖아요. 야, 나고 어떡하고 예, 그래서 짓고 이호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남승현 선수가 뭐 어느 정도 예, 팀 내에서 막 한 6, 8승을 거두면서 예, KT의 어떤 주력 선수 되면 진짜 인기 엄청날 텐데 정말 아까워요. 예. 네. 근데 경기에 나와야 1년에 한 4, 4번 나오는 게 다거든요. 남승현 선수 스타리그를 통해서 일단 출전을 해서 경기 한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전 경기가 필요하고요. 이영환 선수 뭐하러 3경기 합니까? 바로 끝내야죠. 상대는 데뷔 이후 저그를 이겨본 적이 없는 남승현인데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그 이영환 선수 진영이에요. 그리고 이 마스터는 남승현입니다. 네, 뭐 본인 입장에서는 전략이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겠지만 네, 빨리 잊어야 되고요. 사실 이영환 선수는
태풍 저그가 그 공격적인 성향을 또 잘 담고 있긴 하지만 역시 태풍은 잔바람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태풍이 그렇죠. 바람이 태풍이 잔바람 영향을 받을 리는 없죠. 큰 바람이 기록이다. 아, 금요일에 김용택이 나올지 김택진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아, 근데 지상 김용택의 출발점, 시발점이 이영환이 아니었을까. 아, 네. 그래서 기도 좀 되게 되거든요. 자, 네. 아, 근데 바람 세게 맞고 그냥 네. 김태경 선수가 그 이영환 선수한테 2대1로 패하고 막 이런 이후에는 이영환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세 번 만나서 그 이후에는 김태경 선수가 2대1로 앞서긴 앞섭니다. 아, 그런가요? 공식전 둘이 3대3이에요. 네. 지스타에 다녀오신 분들. 아, 주현지, 서현지양, 응원하시는 분들인데, 서현지양이 지스타에 출연을 했고, 거기까지 또 가서 응원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 대단한 네. 팬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서현지양 네. 팬클럽 분들은요. 그러니까 그, 저분들은 서울 사람인데, 그거 응원하기 위해서 부산을 갔거나, 아니면 거기서 청가했으니까 부산 사람인데 지금 서울에 와 있거나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서현장이 네. 그 상해 우리 스타리그 결승하러 갔을 때 또 공항까지 나와서 아 그렇죠 네, 그렇죠 12시 네. 넘은 시간에 공항 나와서 응원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아무튼 서현장 정말 대단한 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빌드가 뭐 이렇게 좀 초반 12 들어오네 안 받은 네. 뭐 원베락 더블로 일단 남승현 선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정찰이 조금 늦다 보니까 과감하게 앞마당에 커맨드를 짓지 못하는 일단 확인하게 되면 이제 올라가서 짓겠죠. 남승현 선수의 마지막 승리 공식전이 2008년 7월 9일 한거야 약 한 30개월 가까이 됐거든요. 윤용태 잡은 건데 아, 그 이후로는 계속 썼습니다. 아 빨리 뭐, 패 좀 끊어야 돼요. 네, 이번 예선에서 남승현 선수 이제 막판에 전상욱 선수를 2대1로 잡고 진출을 했고 네, 그리고 노재상이라는 그 저그 선수에게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재상 선수가 이렇게 아주 뭐, 예, 뭐 유력한 뭐 이런 선수가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상 예선에서는 그런 그 연습생 또는 연습생을 갓 벗어난 이런 정도 선수가 더 무섭습니다. 더 힘들고 예, 그런 그걸 겪었기 때문에 아, 이영환 선수가 워낙 상승세인 점이 남승현 선수에게는 참으로 좀 네. 예,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네,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고요. 어쨌든 3경기 아즈텍이 조금 예, 뭐 저그 상대로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아직 기회가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KT를 또 응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마지막 희망 아니겠습니까? 남승현 선수. 그러니까 오늘 뭐 세 명 나와 세 명 다 떨어지면은 이거 가는 그 숙소로 가는 용산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그 침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금번 시즌 KT가 또 프로리그에서도 힘을 별로 못 쓰고 있는데 이영호는 뭐 평소처럼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 KT로 막 돌아가는 듯한 막 이런 인상이 좀 있어서 마지막 이 세 명의 전사에게 희망을 다시 많이 걸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팀 내에서도 좀 예, 연습도 충분히 하고 전략도 열심히 짜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지금 타이밍이 남승현 선수가 예, 긴장하고 좀 정찰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타이밍이죠. 이영환 선수의 어떤 성향은 예, 3회 처리 마룹 저블링 이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뭐 특히나 1경기 아 그냥 그런이군요. 네, 예. 올해는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환 선수가. 그렇죠. 뭐 이영환 선수도 태풍처럼 몰아치는. 그런데 이 태풍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이제 뭐 잔바람이 모여서 태풍이 되는 게 아니라 이영환 선수도 일단 예, 묵직하니 큰 바람 일으키기 전까지 준비를 좀 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드론 확보는 좀 예, 일단 좀 해주는 편이죠. 아, 이영환 선수. 아 태풍은 예. 그 근본이 달라요. 다른 바람하고 꼭 발생되는 곳에서 그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막 쓰레 처리에 저글링 확 뽑아가고 저글링이 네. 아, 이제 저글링이 뭐 아무래도 스파이어를 올리면서 예. 저글링으로 재미 보면 스파이어 올리는 게 뮤탄이 완전 극대화되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테란이 또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약간 위시용이죠 지금은. 네, 저글링으로 그냥 승부를 본다라는 이런 그림이었으면 더 일찍 뽑았어야죠. 네, 더 일찍 뽑아서 레어 딱 완성되는 타이밍 정도의 저글링에다 완전히 힘줘서 승부를 네. 보는 거고. 근데 지금 뭐 남승현 선수였던 그 빌드 상황은 뭐 빠른 공업을 해주면서 후반을 준비한다는 느낌보다는 네, 일단 강한 압박을 좀 나갈 모양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병력 지금까지 뭐 하나 소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3배로 돌리거든요. 예, 이영환 선수가 워낙에 뮤타리스크 좋아하기도 하고 또 뮤타리스크 컨트롤도 좋고 뮤타리스크 승부를 워낙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딱 뮤타리스크 요 타이밍에 치고 나가고 한번 승부 보는 게 테렌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영환 선수가 사실상 지금 타이밍 정도가 제일 나 벙커를 지으면서 일단 예. 네. 저기 뒷문 닫는 겁니까 아니면? 예. 네, 거기에다가 어쨌든 대각선의 거리가 좀 부담스럽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있게 나가는 것이 남승현 선수에게는 좀 네,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미탈리스크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방금 옵저버도 강조한 것처럼 썬크는 안 짓습니다. 네. 남승현 안 나올 거다 안 와봐요, 이영한. 네, 남승현 선수 본진에서 수비 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지간한 정도의 터렉과 머린 수비 이런 거는 개의치 않고 진짜 뮤탈리스크가 테란 본진에서 난동을 부르는 그 네. 이영환 선수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네. 여기서 본진 뮤탈에 흔들리면서 경기 그를 치면 남승현 진짜 오늘 잠 못 잡니다. 억울해서 네, 앞마당도 터렛이 지금 상대 좀 부실한 상황이고 네, 하나 더 늘리고 있네요. 수비할 거 확실하게 해야 돼 남승현. 네, 그래도 어쨌건 이영환 선수는 때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큰 데미지를 주지 않더라도 네, 시간만 벌어주면 돼요. 이영환 선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리스크랜드 뭐 준비하고 있고요. 이영환 글쎄요. 일단은 수비에 테란이 이런 정도로 투자를 했으면 뭐 됐어라고 이영환 선수 생각을 한 건가요? 저런 정도 수비 라인이라도 이영환 선수가 일단은 들이대는데 좀 예. 네, 지금 시간 벌고 예, 이 동안 이제 드론 충원하면서 예, 하이브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모습은 가장 좀 무난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러커 준비까지 해야죠. 화들짝 놀라 돈 다 썼구나 수비하는데 그 부분만 체크합니다. 지나다니면서 털의 반응 몇 개 어디 있고 돈 썼네 남은 거 별로 없겠네 봤습니다. 네. 이영한 적어도 이제 오버로드가 이제 털의 네, 위치 이렇게 보고 네. 있고 예. 그래도 털에서 어느 정도 수비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남승현 선수 나가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제 3기 네. 확인했는데 병력 거 어디다 쓸 겁니까? 러커 전이라면 지금 압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남승현 선수 눈치챌 수 있는 게 이영한 선수가 미탈리스크가 올인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단순 시간만 몰고 있구나.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압박으로 러커가 나오고 성큰 대비하기 전에 저 3개스만 저지할 수 있다면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네, 경기를 남승현 이제 가다가 잠깐 말고 시키고, 있거든요. 합류시키고 이거 12시로 가면 네. 이영환 선수도 위기가 됩니다. 아직 썬클라인 없어요. 썬클라인 없어요. 과감하게 가버리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환도 갈 거면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수비하면서 뭐 뮤탈 상대할 겁니까? 아 근데 메딕이 숫자가 적은데 머린들이 그 스티커를 약간 남발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뭐 어쨌든 지체하게 되면 러커 나오면 일단 12시 수비되는 거고요. 네 러커 변태 예. 중이거든요. 예 이러면은 아 저 변태가 딱 완료되는 순간까지 머린 메딕이 그냥 센터에서 테란하고 신경 아 저 뮤탈리스크하고 신경전을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시나리오가 저그가 아주 그냥 네. 원하는 시나리오 대로 네. 된 거예요. 그래도 아, 네. 지금 어쨌든 그 경력의 손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탱크와 함께 재차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현 선수는 여전히 지금 긴장을 풀어서 안 됩니다. 네, 지금 메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머린들이 일부 머린이 막 HP가 풀 HP가 아니고 네, 이런 게 메딕들 합류가 좀 됐네요. 이러면은 예, 디파일러 전까지는 어쨌든 저그는 계속 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 3탱크 타이밍이 디팔라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슬도 기다리고 있어요. 배슬 잡으려 한번 들어가 본 건데 자, 뮤탈렉션 무력 여기서 좀 피좀 빼놓고 곧 갇혀줍니다. 아, 여기 위치가 좋네요. 마린으로 공격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아, 많이 당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당하는 측면보다도 저그에게 시간을 준다는 면이 너무 큽니다 지금. 예. 자 이제 예, 첫 패스를 나오면 남승현 선수의 그렇죠. 아주 그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예, 고비가 됩니다. 네, 근데 러커가 벌써 열 몇 기가 뭉쳤습니다. 뮤탈도 많이 살았고요. 이 공격에서 별로 그러니까 밀면 좋지만 못 밀더라도 최소한의 자신의 병력은 제대로 지키면서 러커 숫자를 소진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 네, 영화... 그러지 않게 되면은 예 하이브 싸움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환은 빈집을 감행을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테란이 지금 거리 상은 돌아올 것 같은데요. 아니, 수비하러, 3연봉이 아니라 네. 2연봉이거든요. 여기다 버틸 수 있습니까? 남수가 전부 다 귀한 아니 빼려면 빨리 빼든가 지금 네, 많이 네. 진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는데 피해가 너무 큽니다. 네, 예. 네. 막더라도 이건 예. 지금 이현 선수 공격에 남수현 선수가 약간 우물쭈물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이현 선수는 디파일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네, 결국 디파일로 확보하게 되면 사케스 가져가라고 일꾼도 네. 이현 선수가 키에 잡았어요. 아 이거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경력 수습이 안 돼요. 경력 빼는 것도 안 되고 대피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뭐 너무 한바에 끝나네요. 이번 경기는 정말 이영환 선수의 완벽한 운영 예, 그리고 남승현 선수가 다소간 1경기의 패배로 말미암아 약간은 위축된 듯한 이런 게 넣고 두기가 지금 20몇 킬을 저그의 압승을 낳았네요 아주 지금부터는 남승현 선수 야 이거는 뭐 아주 물러르지 이영환 선수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네 계속 이제 이영환 오죠. 네 어차피 디파로 나오는 걸 이 배슬 모여 있지 않은 배슬로 SB가 몇 기죠 지금? 네 몇 개 안 되죠. 네. 네 미래가 없어요. 이게 미래를 꾸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우 한 대여섯 기 되네요. 대여섯 기. 여섯 기. 자 이러면 짠해서 맵의 절반 이상으로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남승현? 언제까지 앉아서만 기다릴 겁니까? 네, 나가다가 수비, 나가다 수비 이러다 말았어요. 이게 올라갈 때쯤에는 지금 디파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재차 뭐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빈집 들어갈 것 같은 네, 그런 액션을 이영환 선수 보여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영환 선수 입장에서는 막기만 하면 이기기 때문에 디파일러 없이라도 저글링 넣고 물량으로 그냥 이병력하고 싸움해가지고 예, 아니 반반 승부가 아니라 좀 져도 배스. 돼요 승부 자체는 예. 아 이거 순수병력으로 그냥 막 네, 맞겠는데요. 네. 그냥, 아니, 좀 밀리더라. 저가 좀 밀리더라도, 예, 네, 전투에서는 졌는데, 추가로 확보된 병력으로 계속해서 쏟아붓고 해서, 맞기만 하면, 그 다음 타이밍에는 베스트. 네, 압승입니다. 빅파일로 나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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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맵 절반 이상 못 나가보네요. 남승현. 아, 고스톱 하는 게 아니라, 고스톱 해야 돼. 고스톱 백. 고스톱 백 다시 백이 문제예요. 갈까면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뭉클이고 있어서 덩어리를 키우거나 저그 전에 대한 어떤 그 1승이 본인도 절실했을 텐데 아 이영환 선수 벽이 너무 높네. 이거 뭐 디팔로 나왔죠. 네. 결국 이영환 선수라면 들어가거든요. 기다리지 않고 네, 다크섬 딱 쳐주면 이건 거의 채팅이에요. 뒤지쳐주세요. 네, 디팔러가 사실 굳이 필요 없는 뭐 남성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경기가 더욱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경기는 거의 완패였고 네, 이 경기는 이영환 선수는 자신감에 충만해가지고 평소보다 유닛들이 더 잘 움직이고 네, 더 기세 좋게 내 마음대로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했다면 남성 선수는 1경기에서 그 좋았던 상황에서 패배함에 따라 약간 위축되어 있는 네, 1경기에 대한 어떤 후회 아, 막 이런 걸로부터 조금 뭔가 좀 몸이 둔한 이런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그룹 L조 야 김태경과 이영환이 다시 한번 3승 6강 최종전에서 만났습니다. 야 김태경도 유턴 배치의 가력전이에요 이번 그렇죠. 주기만에 물론 요즘 그 저그상대로 최고의 기량과 절정의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이긴 한데 이게 스타리그 한번 또 그때도 김태경 잘할 때였어요. 그걸 또 이영환 선수가 멈추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이번 금요일 스타리그가 기대되는 겁니다. 네, 에버 공구 스타리그였고 에버 공구 스타리그에서 딱 위치도 같습니다. 딱 거기 그때 네, 36강 1차전에서 박상우 선수 컸던 테란을 이영환이 딱 잡고 그 기다리고 있던 김태경을 붙었거든요. 네, 지금도 36강 1차전에서 네, 남승현 선수 딱 잡고 김태경이 기다리고 있는 딱 이 상황. 예, 이영환 선수 미소가 씩 나오는 이런 예, 모습인데 김태경은 이강한이는 상황이에요. 이강한이는. 예. 사실 그 경기 때만 하더라도 이름은 있었으나 유명하지 않았던 아무도 몰랐던 무명에 가까웠던 이영환이 집세우 잡으면서 떴었거든요. 자, 그 대결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바로 내일 모레 재현될 수 있습니다. 자, 한상봉, 아 박재원, 김대엽, KT의 토스를 안타깝습니다만 집사와 한상봉의 플레이가 좋았어요. 그렇죠. SK텔레콤T1은 여전히 뭐 아주 그 좋은 분위기. 그나마 하이트는 김상우 선수가 유력까지 좀 했대요. 네, 기회를 이어가는 분위기고요. 자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36강 최종전이 펼쳐집니다. 자 신동원, 한상봉, 김미영과 김상우. 네.
상대적으로 저그전이 두 경기가 있긴 한데 신동원 선수가 저그전에 또 그 약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네, 테라는 16강에 5명의 어떤 진출자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5명으로 굳 없고 네, 저그는 이제 2명이 추가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6명 네, 프로토스 4명에서 김태훈까지 올라와서 다시 될 것이냐 아니면 저그가 7명이 될 것이냐 네, 딱 그 그림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하이트앤투스 자, 두 명이 금요일에 도전하는데 모두 저그를 만납니다. 하이라이트 없이 경기할 수도 있고요, 이번 바카스타 2010. 근데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영화와 김태경의 그렇죠. 비슷한 매치예요. 네, 과연 그 태풍 같은 공격이 김태경 선수의 견제도 무너뜨리고, 뭐 전등가도를 프로리그에서 날렸던 그런 김태경 선수, 이현 선수가 다시 한번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그때 김태경보다 확실히 지금은 뭐 그때는, 예. 뭐 이영환 선수와의 뭐 이런 경기 이후로 얼마 좀 뭐 김태형 선수 부진하고 이렇게 김용택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러긴 했습니다만 진짜 김용택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이 상황. 진짜 김태경 선수가 예 제일 잘하고 가장 성과를 많이 내고 이러던 시절하고 비교를 해도 요즘 정말 지금 낫죠. 가장 강한 특히나 저그전은 야 정말 이렇게까지 강할 수 있나 이런 정도 상황이거든요. 네. 야, 하지만 이영환 예, 이영환과 야.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현장에 오실 그 적시된 또 할머니의 힘으로 가족의 힘으로 이영환이 그때도 그때는 정말 네. 어떻게 김태경을 잡지 했는데 잡았잖아요. 이번에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김태경은 잘하게 됐네. 이영환도 유명해졌는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또 금요일에 직접 현장으로 오셔서 과연 김태경이 택신일지 인간일지 뭐 직접 현장에 아니면 이영환 선수가 그냥 인간으로 만들어버릴지 예, 그렇죠.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풍이 또 한번 불어오느냐. 야, 네. 야, 그냥 빨리 그냥 예, 내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금요일에 펼쳐진 저그대저그전 두 명의 하이텐트스의 스타리그 16강 진출자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영훈과 김태경의 맞대결까지 이 대결 금요일에 펼쳐집니다. 36강에서 16강으로 넘어가는 최종 진출자들이 확정되는 금요일의 대결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 전주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엄재경 김태영 캐스터 전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